내가 이 띠들한테는 조금만 버티면 내년에 풀리니까 요 하반기를 풀려야지 내년이 있을 이 얘기를 했던 띠가 있는데, 24년 그 용띠애잖아요. 용띠애 때 그래도 조금 좋은 게, 구독, 좋아요. 이거 나 오늘 새로운 거 샀는데, 오늘 내가 이거를 요즘 얘기할 때 내가 부채를 별로 안 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새 거라 가지고 내가 오늘 좀 피고 놀라워요. 내가 많이 이게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 부채가 힘이 없어서 부서졌어. 그래서 새로 정말 세 번째 부채예요. 부서졌어요. 근데 다, 열심히 했다는 나의 그 뭐라 그럴 증거물이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한테 있긴 한데, 열심히 했다는 나의 증거물이 돼주고 있어요. 아이, 잘 지냈어요? 예. 잘나 지냈습니다. 오늘 좀 부드러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우리 이제 2024년 갑진년에 우리 이제 대박나는 이 나이대를 이렇게 또 애기식에서 꼽아주시면. 부드러웠다가 매콤했다가 해야 또 그게 매력이잖아요.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대박이란 뜻이 좋진 않아, 나는. 근데 그래도 요즘 세상 힘드니까 사람들이 또 희망이 있어야 버틴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도 이해해. 그래서 얘기를 해줄게, 오늘.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늘 조금 빨강이 붙인데 이걸로. 내가 얼마, 아저씨가 그때 있었나? 저 없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닌데, 그 얘기, 네 얘기할 때는 안 왔고, 그 전에 얘기할 때는 있었어. 그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있어요, 내일 있어요 해가지고 연결된다고, 23년 그 하반기 띠 먼저 얘기해줬던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애기 씨가 하반기 운이 내년에도 영향이 많이 끼쳐져요. 오늘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하는 것처럼, 운은 연결고리처럼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뱃속에 태어났는데, 18살로 뿅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돌, 500일, 그다음 뭐 5살, 10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처럼 운도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반기의 운의 흐름이 내년 운의 흐름까지 영향이 된다라는 거꼭 참고하시고, 그때 내가 이 띠들한테는 조금만 버티면 내년에 풀리니까 요 하반기를 풀려야지 내년이 있을 이 얘기를 했던 띠가 있는데, 24년 그 용띠애잖아요. 용띠애 때 그래도 조금 좋은 게 원숭이야. 그래서 원숭이들하고 호랑이들인데, 원숭이랑 호랑이들한테 몇 달만 조금 기다려라. 조금 요 하반기가 힘들지만 요거 조금 숨 쉬고 넘어가야 내일이 있으니까 조금 버텨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힘들 거야, 원숭이랑. 그, 뭐냐, 호랑이가. 근데, 진짜로 내년 되면 운기가 많이 많이 좋아지는 띠예요. 호랑이랑 원숭이. 그리고 또 하나 있긴 해. 그게 강아지야. 개띠. 개띠. 개띠는 좋아하죠. 근데 그때 하반기 띠 얘기할 때 내가 원숭이랑 호랑이는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개띠랑 원숭이보다 개띠랑 호랑이가 조금 더 친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 둘이 조금 운대가 비슷해서 그냥 오늘 같이 가니까 흐름상 친구야. 그러니까 호랑이랑 내가 원숭이를 같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요세 띠들이 운이 진짜 괜찮아. 그래서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조금 버텨야 내년에 그래도 조금 빛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진짜 중요한 시기야. 지금 이제 양력으로 11월 달입니다. 진짜 중요한 시기야. 그리고 옛날에는 음력 10월만 돼도 내년 운이 들어와.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 하도 막 변화무쌍한 게 많아가지고, 요즘의 운의 흐름은, 이 나라나 모든 세계의 운의 흐름은 뒤죽박죽이야. 뭐냐면, 너무 빨라졌다가 너무 늦어졌다가, 이게 너무 이게 변화무쌍해가지고, 옛날만 해도 10월 상달 되면은 이제 내년 운의 흐름이 들어온다, 10월 상달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슬에도 10월 상달을 많이 했어. 올한 해도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고 새로운 운 들어올 때, 그래서 예전에는 딱 이렇게 딱그 뭐냐,
땅에 씨앗 뿌리면 이렇게 아. 차잖아요. 추수하고 네. 이렇게 거둬. 그래서 10월 성탈이 예전에는 하늘에 제도 많이 지내는데 요즘은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근데 그래도 중요한 시기야. 네. 진짜 중요한 시기야. 그래서 10월부터는 그 양력으로 네. 11월부터 2월이지. 네. 그러니까 요 두세 달이 제일 중요한 시기야. 그리고 제일 혼란스러운 시기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호랑이, 원숭이, 개띠들은 이때를 진짜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우리 애기 씨 말씀대로 내년 대박 나냐. 그치. 진짜 아니면은 그냥 아 이게 뭐야. 힘들었다가 그냥 맘만 보려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지. 아. 어. 학교에서 공부해도 성적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네. 이 얘기를 들어도 이거를 갑자기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힘들다고 또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 힘든 시기 무조건 잘 넘겨야 돼. 그리고 또 다른 띠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내년에 대박나는 운이 안 들어온다 그래도 11월부터 2월 사이가 제일 중요한 시기야. 내가 호랑이랑 강아지가 아니라고 실망을 할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요 운의 흐름을 잘 옮겨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자 운은 돌고 도는 거라서 네. 오늘 잘 보내야 내년이 있고 내년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못도 있고 못도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만 살고 끝낼 게 아니니까 오늘 이 띠들한테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실망 안 하겠습니다. 실망하지 마. 아저씨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시기 잘 버텨요. 네. 감사합니다.